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서 48. 저는 국민 프로듀서 중에 한 사람인 홈리스 강입니다. 여러분들 투표는 하셨 아, 그 투표 끝났지 참. 자, 오늘은 어떤 걸 하려면요. 우리 그 이번에 컨셉 평가에서 아주 좋은 평을 받은 루머스, 우리 흑시연이 퀸시연으로 거듭났던 그런 센터로서 면모를 드러냈던 노래도 좋고 그래가지고 평가가 아주 좋은 그 1등 베네핏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현장 평가에서는 온라인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는 루머가 표절을 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프로듀스 팬분들이라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 어? 이렇게 우리는 발끈했죠. 자, 그 의혹은 일본 네티즌들이 제기했습니다. 결과인즉슨 이제 일본의 이걸스라는 걸그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이 해피니스 골드라는 노래를 표절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일본인 분들의 글을 캡처해서 어떤 분이 이제 올려놨는데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일본인들의 좀 의견입니다. 그거를 몇 가지를 발췌해서 이제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제 누가 루머랑 닮았다고 말한 그거임, 이걸스 거라고 올리니까 이제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고소 가능한 레벨로 똑같네. 곡은 전혀 뭐이뭐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곡은 전혀 다르잖아. 악기의 구성이 닮았다는 거임. 이분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음악에 조예가 깊은 분이네. 뭐요 사실 요런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자, 그 밑에 댓글에 베이스 리듬의 타타타타타타 하는 부분 1절 사비 끝부터는 꽤 바뀌지만 그 전까지는 통째로 백김.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제 루머가 완전히 표절이다. 요런 의견이네요. 요거는 BTS의 페이크 러브 아냐. 처음 부분 이거 표절이다. 근데 이 그렇게까지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라는 의견도 있고, 그거에 대한 댓글이 이제 BTS 거에 대한 댓글. 완전 똑같네. 한국은 아직도 표절뿐이구나. 트와이스나 모모랜드도 표절 발각됐고. 예, 악의적. 그 밑에 약간 긴 댓글. 그러니까 에이벡스 계열 케이팝 표절이라고 논란이 일어나는 에그자일, 이걸즈 등이 소속된 사무소. 가로 에이벡스 계열. 에이벡스가 그 일본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원더케이 같은 사이트라 그래야 되나? 예, 웬만한 이제 일본의 그런 뮤직비디오가 다 올라오는, 이따가 해피니스 골드 뮤직비디오도 요 채널에 올라와 있고요. 그 사무소도 케이팝 하고 있는 게 같을 뿐이야. 어느 쪽도 음악 시장의 프로니까 단지 일본에선 새롭다고 해서 유행하지 않는 것뿐. 뭐 문화의 차이. 일본은 일본만의 아이돌 문화가 있지만 개발도상국인 한국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메리카에 흉내를 내는 것밖에 못하는 거야. 굉장히 염세적인 이분은 이제 일본도 까고, 일본 분인데 일본도 까고 한국도 까는, 아메리카가 어차피 본고장이다. 우리 일본이건 한국이건 아메리카를 미국의 그런 음악을 따라하는 것이다. 굉장히 본질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너무 염세적이죠. 그 밑에 뭐 루머 작곡가는 대단하다고 생각함. 이 소절을 두 개의 코드로 네 개의 코드로 같은 진행을 반복해 리듬과 멜로디의 변화만으로 악곡을 구성했으니까 센스가 없으면 무리지. 그 밑에 댓글 표절의 센스. 그 밑에 또 멜로디까지 베끼면 저작권법적으로 위험해지니까 아슬아슬한 부분까지만 자기가 만드는 수밖에. 자, 일본에서는 요 의견이 갈립니다. 물론 의사한 거는 좀 표절이다라는 쪽의 의견이 좀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음악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조금 있긴 합니다. 자, 한국의 댓글을 볼까요? 이걸스 소시 짝퉁이잖아. 이걸스 그것도 애초에 소시 따라한 거 아닌가? 소시 영향 받아서 케이팝식으로 제작한 게 그거라며. 앙 지랄띠. 장르랑 멜로디를 구분을 못하는구나, 일본 사람들은. 에그자일 사단 빠는 것들이 어느 입으로 표절 소리를 해. 웃기고 자빠졌네. 표절인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일본인들 시읏 비읏 빨리 뒤졌으면.
얘네들 심리 대체 보지. 자기들이 미는 다른 조보다 음원순위 높아서 그러냐. 루머조에도 사회인가 일본에 한 명 있잖아. 근데 웬 열폭이야. 귀가 없나. 음악 장르 들을 줄 모르면 좋겠다. 아? 자, 한국은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의견이다. 표절이 아니다. 장르의 유사성이다. 예, 이게 문바톤 트랩이라는 장르거든요. 저는 그 장르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요런 곡이 루머와 그러니까 루머나 이걸스가 추구하는 그런 장르가 그런 쪽 문바톤이겠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하여간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의견을 요 정도로 보고요.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가를 예, 전 이제 그 저는 한국인이지만은 무조건 이제 루머의 편을 들진 않고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지금부터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결론부터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표절이다. 자, 표절이라는 그 단어라는 것은요.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거는 이제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위로 굉장히 유사성을 넘어서 동일하다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한국에서 이제 표절로 법정에서 판결 난 게 몇 개 없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게 완전히 그 베낀 노래거든요. 예, 똑같은 한국 노래가 있는데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린이 피처링을 하고 MC 몽이 불렀던 거잖아요. I love you, 오땡큐인가? 하여간 그런 쪽인데 그 더더의 It's you. Oh, it's you, it's you. 나나 나가버려 나는 나나나나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if 린이 부른 파트에서 oh, if you go, if you leave 너를 사랑하고 너를 담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원을 뭐 배상하라 뭐 이런 거 표절이 이제 유죄가 된 거죠. 그거 하고 몇 년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이채연대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JYP 작사 작곡의 IU의 썸데이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완전히 똑같은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항소를 뭐 이렇게 하고 뭐 했는데 그 다음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기사를 본 적은 없고 1심에서는 이제 표절했다. 물론 이제 정말 완전히 똑같은데 표절 법정 공방이 가기 전에 합의를 본 케이스 또는 자체 수거 그 음반이라든지 음원 판매를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폐기한 거 요런 일은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 그 룰라의 천년지혜라고 오레오레오레 쏘레쏘레쏘레 완전히 똑같은 그거 공중파에서 완전히 그 표절 분석해가지고 작살 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냥 폐기 처분한 일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뭐 고용욱 씨랑 이렇게 나와서 말했죠. 그 실제로 그냥 보고 한 거 맞다고 알고 한 거 맞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폐기한 거 말고 합의를 한 거에 좀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승철의 소리쳐 다시 만나서 소리쳐 말해 뭐 하고 말했어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웨스트라이프인가? 뭐 Listen to my heart before you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거랑 정말 똑같거든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 저작자한테 이제 저작권료를 주고 예, 원래는 음반을 발매하기 전에 그걸 줘야 되는데 이제 사후에 준 거지 그렇게 해서 합의한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표절이라는 게 판정을 받으려면은 굉장히 드물다. 아,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 이제 그 우리 음계의 포화라는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얼마나 많은 노래가 탄생을 했습니까? 민속 노래에서부터 현대적인 노래, 클래식, 뭐
예?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이게 몇천만 개인지 몇억 개인지 몇십억 개인지 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표절은 아니죠. 예, 완전히 동일하지 않는다면 표절은 아닌데, 자,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일본 네티즌들이 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유사성이 있느냐, 유사성. 예. 뭐 고의적으로 베꼈느냐, 그거는 루머 작곡가가 아니면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고의가 있었냐 없었느냐와 별개로 우연히 이제 같아도 그거는 이제 유사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유사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뭐 올바르다라고 제가 뭐 강요할 수는 없겠죠, 제 생각을. 근데 이제 한 개인의 생각, 예,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살펴봐야 되느냐? 예, 음악이 이제 유사하냐 안 하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두 개를 반주와 보컬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자, 맨 처음 인트로 부분의 보컬입니다. 이시안 멤버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턱시. 자, 일단은 그 우리 뭐 가장조, 사단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자, 어떤 음계냐, 어떤 스케일이냐, 또는 어떤 키냐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G샵 마이너 키, G샵 그러니까 올림 사단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A 플랫, 예, G 샵하고 A 플랫이 같은 거잖아요. 이거 내림 가단조라 해야 되나? 어쨌거나 그 조는 일단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같다는 말이죠. 코드의 시작이 같고 코드 진행도 유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코드가 몇개이 세상에 뭐 수천만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코드 진행이라는 게 예? 그 일반적인 그런 진행이 있기 때문에 대중가요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우리 그래서 뭐 레디비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굉장히 히트곡 해보면은 그게 이어서 부르기가 되잖아요. 겹쳐 부르기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같긴 합니다. 예, 같은 키예요. 같은 스케일.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 인트로 부분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아까도 그 일본인들의 의견 중에 나왔죠. 그게 앞에 이시안이 불렀을 때 턱시 파고들어 턱시 파고들어 뭐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일본 이걸스 그 사람이 부르는 것도 뭐 일본 말이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뭐뭐 나카무라 안중근 뭐뭐 이런 식으로 아 아닌데 잘못 불렀네. 다 한번 다 들어봐야겠는데. 아, 그렇죠. 나카무라, 뭐, 야마모토, 이런 식으로 가죠. 그, 이시아는, 턱시, 파고들어. 근데 이제, 저 이걸스는, 나카무라, 야마모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리듬과 이제 그, 진행이 비슷하기는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두 개의 이제 높이는 다른데 음이 마치 3도 화음처럼 마치 실제로 같이 틀어보면은 화음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아그 한번 같이 틀어 보죠 뭐 지금부터. 근데 이제 두 개가 리듬이 달라가지고 그 BPM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 그거는 BPM 스트레치가 되는구나. 한번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타임 스트레치 기능을 해서 이걸스의 노래가 좀 빠르기 때문에 속도를 느리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어렵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들어보니까 자, 마치 굉장히 어우러지죠? 두 개가? 그렇긴 합니다. 예. 마치 같은 노래인데 서브 보컬과 메인 보컬이
3도 화음을 쌓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toxic 뭐 예를 들어 이시안이 toxic 이렇게 하면은 그 일본 사람이 나나나 뭐 이렇게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도 이시안은 내 맘을 어지럽게 해 이렇게 가고 일본 사람은 너에나마사메나나레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듬과 멜로디 진행에 하모니가 이루어진다 동시에 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자 이렇게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특히 뒤에 내 맘으로 어지럽게 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 톡식 파고들어 여기가 좀 특징적인 리듬인데 짜자잔 짜자잔 이게 상당히 일치하니까 일본 네티즌들이 그걸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는 면이 있지만은 자, 요 노래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누구 노래 위너인지 뭐 아이콘인지 잘 모르겠어. 어디야? 집이야? 이런 유명한 인트로 파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래라는 게 이제 워낙 몇억 개가 있고 막 몇천만 개가 있다 보니까 관용적으로 잘 쓰이는 그런 리듬과 그런 멜로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 뭐 메인 보컬들이 고음에서 할 때, 예를 들어 허윤진의 다만세에서 사랑해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잖아. 고음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유 3단 고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음 진행하는 거, 반음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 또는 반음씩 내려가는 거. 관용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음악적으로 두루두루 널리 쓰일 수 있는 멜로디의 진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지만 앞에 거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정도로 유사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게 이거를 이제 만약 문제시 삼으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정박 8비트로 같은 음으로 가는 그런 진행 많죠. 딱 지금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제 예를 들어 마마무의 뭐죠? 너니슬몬들 같은 경우는 월라수목금토일 넌 매일매일 너를 생각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같은 음으로 8비트로 정박으로 쭉쭉 가는 거. 중간에 리듬 변화 없이. 그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서영춘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 그것도 있고 우리 송창식의 가나다라 마바사자차카 또는 뭐 쏘리 쏘리 내가 숨이 막혀 그러면은 그것도 다 문제가 되는 정도의 유사성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근데 전반적으로 반주랑 지금 노래랑 일본 노래랑 우리나라 지금 노래랑 일본 반주 우리나라 반주가 굉장히 합주를 하는 것처럼 좀 어울리죠. 코드에 라든지 이게 음이 좀 이렇게 서로 하모니를 안 이루면은 뭔가 막 불협화음이 생기고 막 이런 좀 하울링도 생기고 이런 게 없이 좀 너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거는 조금 걸리는 면이 있어요, 마음에. 예, 그래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유사하긴 합니다. 네네. 근데 그거는 뭐 이것을 이게 이 정도로 유사하면은 물론 표절은 아닙니다. 예, 표절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음이 엄연히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마치 합주를 한 듯한 분위기의 유사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뮤지션으로서 조금 원작을 보고 듣고 했느냐 안 듣고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유사성 동일성에 가까운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저로서는 좀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예, 제그 뭐라 그러지? 저의 낮은 식견으로서는 예, 제가 뭐 대가도 아니고 뭐라고 한쪽으로 딱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능력으로서는. 그러니까 일본 네티즌들의 요 도입부에 대한 의견은 맞다 틀리다라고는 제가 감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일리가 어느 정도는 있다. 그렇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조금
느낌은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방금 보신 부분은 이제 우리가 브릿지 또는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후렴으로 가기 전에 이제 고조되는 부분, 중간에 이제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을 양곡으로 들어보셨는데요. 이건 뭐 전혀 유사하지 않죠. 이 부분은 일단 안 유사합니다. 멜로디가 완전히 다르고 이제 분위기도 이제 이걸스 거는 따라랄라라사이야 당짜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펑키스럽게 흥겹고 리듬감 있게 가고, 루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비장하면서 슬로우 템포로 멜로디가 이제 전개가 되죠. 네, 방금 들으신 부분은 각 두 곡의 이제 후렴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 보컬부터 살펴보면 노래는, 자, 해피니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루머는 그렇게 말해봐 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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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다릅니다. 예, 보컬 라인은 완전히 다른데, 자, 반주가 왠지 비슷하죠. 특히 그 약간 메인 멜로디 파트를 담고 있는 약간 그 보틀 블로우, 그러니까 병 부는 소리와 이제 스트링 소리를 합친 듯한 왕왕왕왕왕왕왕 여기 요 소리가 좀 유사한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일본 노래 같은 경우는 옹옹옹옹옹옹옹옹옹 이런 식으로 나가고, 우리 루머 같은 경우는 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음은 분명히 멜로디 음정 자체는 엄연히 다르긴 한데 분위기가 비슷하게 흘러가기는 하죠. 루머 같은 경우는 약간 스타카토식으로 통통 튀면서 포인트를 딱딱 그 박자에 주는 거를 하고, 해피니스 골드에 나오는 그 소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어서 레가토 식으로 아오 아오 이렇게 이어서 조금 그런 느낌을 좀 강조를 했고요. 예, 분위기는 좀 비슷하다. 예, 한번 또 두 개의 템포를 동일하게 맞춰가지고, 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인트로 부분을 겹쳐 틀었을 때하고는 조금 반대입니다. 각자 들었을 때는 보컬은 완전히 음정이라든지 이제 구성이 좀 다르고 반주는 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같이 트니까 이제 반주끼리는 약간 충돌이 일어납니다. 약간 불협화음, 그리고 리듬이 불일치하니까 하나는 에옹에옹 하는데 하나는 약간 엇박으로 해가지고 조금 안 맞고, 예, 그 특히 그 바틀 블로우 앵앵 하는 그 솔로 소리가, 근데 노래는 분명히 음정이 안 맞는데 마치 이제 해피니스 골드가 메인 멜로디를 부르고 루머를 부르는 멤버들이 뒤에서 코러스로 받쳐주는 듯한 느낌, 약간 어울리죠. 음정이 분명히 다른 유사하지 않는데 같이 틀어주니까 어울리고 뭐 이런 또 좀 재미난 느낌을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후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자면 반주 쪽은 유사하지만은 약간의 분명한 차이가 있고, 보컬은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어울린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요렇게 하고. 자, 방금 들으신 부분은 전주입니다. 전주 인터루드 부분인데요. 여기가 아까 이제 그 일본 네티즌 중에 한 명이 제가 좀 비교적 객관적으로 쓴 사람이 있다라고 한 댓글 있죠.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이제 분명히 멜로디는 다르다, 음은 다르다. 그런데 악기의 구성이
비슷하다라고 쓴게 있습니다. 예. 그거하고 저의 생각도 이제 일치하거든요. 일단 전주에서 대표적으로 들리는 악기는 이제 두 개입니다. 두 개가 이제 그 전주의 스타트를 지배를 하는데, 하나는 아까도 나왔던 그 바틀블로우와 스트링이 섞인 듯한 그 왕왕왕 요 소리하고, 두 번째는 우리 그 마림바나 실로폰처럼 두드리는데 이제 조금 멜로디가 들어가는 그런 악기 있죠. 그런 거 깔아주는. 예. 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베이스에 답답답 두들기는 소리라고. 예, 그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두 개가 음색이 각각의 악기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흐름도 비슷한 것 같고 얼핏 들으면은 그런데 이제 들어보시면. 자, 일단 바틀블루부터 보면은 해피니스 같은 경우는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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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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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복이죠. 그리고 약간 단순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루머 같은 경우는 꽝깡 껴기르콩 깡깡깡깡 깡깡 껴기르콩 깡깡깡깡 앞뒤가 좀 다르고, 그리고 각각의 음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진행을 해요. 흐름의 진행은 비슷하지만은 멜로디가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이스로 깔려주는 두들기는 실로폰과 마림바의 중간 정도 되는 소리 같은 경우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루머 쪽이 좀 단순합니다. 쫑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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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나가고, 뭐죠? 해피니스 골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가죠. 예, 리드미컬하게. 그래서 분위기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각각의 파트를 놓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좀 다르다. 그러면 이거도 한번 동시에 한번 들어봐야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에서 앞에 한마디는 어울립니다. 양 곡을 동시에 틀었을 때. 근데 이제 뒤에 한마디, 전주의 뒤에 한마디는 불협화음이 이루어지는 거를 좀 들으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좀안 어울리고, 음이 좀 충돌하는 현상. 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방금 들으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방금 들으신 곳까지, 그러니까 반마디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울려요. 예, 근데 지금 들으신 부분, 1과 2분의 1마디, 앞에 반마디, 뒤에 한마디는 음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코드 진행도 조금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게 딱 불협화음이 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꽤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결론은 표절까지는 아니다. 표절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 스케일과 이제 키는 같다. 즉 음계와 조성은 같다. 그로 인해 코드 진행도 비슷하다. 하지만 그건 대중가요에서 흔히 있다. 둘째, 인트로 보컬은 리듬과 화성 구조가 서로 두 곡이 매우 유사하나 널리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프레이즈에 해당한다. 세 번째, 브릿지 고조 부분은 전혀 유사하지 않다. 반주건 보컬이건. 네 번째, 후렴 보컬은 확연한 상이성이 있으나 상당히 서로 어울리긴 한다. 후렴 반주 부분은 분위기가 유사하나 리듬과 음정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 다섯 번째, 전주 부분은 악기의 구성 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나 멜로디 리듬 면에서 차이가 꽤 있고 코드 진행이 불일치한다. 예, 요런 식으로 말하니까 무슨 뭐 대정부 성명서 뭐 투쟁 문서 뭐 이런 것 같네요. 예, 그래가지고 요 정도로 이제 보겠습니다. 예, 그 요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 주장이 뭐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보질 않고 사실 그냥 편안하게 통상적으로는 그냥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을 경우로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은 일본 네티즌들이 제기한 의견에 그게 이제 그 의견이 이유 없이 시비 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냥 무조건 시비 거는 거는 아니고, 예, 한번 들어볼 만한 의견이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표절까지 몰아갈 정도는 아니지 않냐.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프로듀스 48 아이즈 원에 관련된 예, 저 뭐라 해야 되지? 분석을 한번 또 해봤는데요. 이 루머가 나온 지꽤 됐는데 그동안 제가 뭐 바쁜 일도 있고 또뭐좀 생방송 위주로 좀 하느라고 예, 요거를 좀 미뤄뒀다가 이번에 예, 업로드를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뭐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향후 지금 저 아이즈원이 완전히 선발이 되고 프로듀스 48이 끝나긴 했지만은 우리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녁 때 생방송으로 프듀 48 아이존 수다방, 아이즈원 수다방 그런 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말씀을 나눌 계획이에요. 예, 그 위키백과 보면서 각각의 멤버에 관한 거또 조금 같이 각각 뭐 12명 멤버니까 뭐 12번 한 번에 한 멤버씩 해가지고 그날은 그 멤버에 관한 위키백과를 보면서 서로 이렇게 수다를 떠는 그런 순서를 앞으로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 토론 푸듀 수다방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게임 하면서 제가 요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걸 하면 화면은 게임 화면이지만은 수다는 이제 프로듀스 48 관련해서 수다를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좋고 그래가지고 스파이더맨도 제가 예약 구매를 했습니다. 예. 플레이스테이션 48 마블 스파이더맨 그게 이제 예약 구매했으니까 금요일부터 이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예,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한 프로듀스 48은 끝났지만 자 앞으로 아이즈 원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 저는 홈리스 강황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